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중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때 이 동의서를 대체 어디서 구하는지 어려워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소액 보증금일 때 쉽게 말하면 안전하니까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해당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이제 이건 일종의 부채인데요. 이 부채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 이 금액이 0원 이하라면 만약에 이 계산식에서 금액이 0원 이하가 아니고 일정 금액이 나왔다면 그 금액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은 보증 대상 금액이거든요. 근데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라는 건 이건 마찬가지로 안전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라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당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아니면 심지어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특정한 양식이 없다면 그냥 A4지에 받아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양식은 있습니다. 어디서 다운을 받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혹시 이 네 가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미 예전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에 링크 나올 텐데 그 링크 찾아가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다운을 받아야 될까? 어디에서 구할까?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첫 번째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별지 제25호 서식과 별지 제25호의 2서식 이렇게 두 개가 있죠. 25호는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고 25호의 2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첫 번째였던 보증금이 적어서 우선 변제금 이하일 때 이 경우는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맞는데 네 번째인 경우를 보시면 미가입 동의서야 되는데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여기 안에 미가입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미가입에 대한 동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부 보증은 뭔가? 앞서 담보권 설정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 부채라고 했죠? 여기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보증 대상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은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일정 금액이 나오면 전체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일부 보증은 담보권 설정 금액이랑 임대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 그 금액만큼만 보험을 들겠다. 여기에 동의해달라. 라는 게 바로 그 임차인 동의서인데, 여기 안에 미가입 부분도 들어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 양식을 인터넷으로 따라가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검색창에다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치시면 이렇게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시행규칙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 서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별지 제25호 서식과 별지 제25호의 이 서식, 그 서식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먼저 임대보증금, 보증미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이걸 받아가지고 쭉 작성하셔서 동의받으시면 되고, 앞서 담보권 설정 금액이랑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 이게 0원 이하일 때, 이때에도 임차인 동의받으면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 동의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미가입 동의라고 해가지고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시면 아, 미가입에 대해서 동의한 거구나 라는 거고, 만약에 담보권 설정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 거기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일정 금액이 나왔다라면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동의하면, 이번에 있죠? 네, 이렇게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해서 여기에 이해하시면 일부 금액만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고, 미가입 동의해가지고 보증금액이 0원 이하, 여기에 체크하시면 미가입 동의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렌트홈, 임대사업자분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죠. 렌트홈 민원법정서식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할 시군구청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서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은 직접 시군구청 가셔가지고 양식 받는 게 편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양식 받아가지고 임차인 만나서 동의서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시군구청 가야 되는, 좀 두 번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힘드시면 좀 자녀분들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양식 받으시면 두 번일 안 하고 한 번에 가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